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에도 굉장히 역사적인 컬래버레이션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지금 흥분을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이제 말레이시아 힙합 레전드 조 플리저와 한국의 J-POP 박재범 사장님이 함께한 차오 리액션 비디오를 올려서 어떤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힙합 리스너들 간의 어떤 끈끈한 뭔가 유대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저도 되게 좋아했는데 힙합 팬으로서 이번에는 싱가포르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저희 채널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유튜브에서 봤었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싱가포르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했을 때 영라자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었죠. 이번에는 또 다른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시가쉐이라는 래퍼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분이 낯설지가 않은 게 이분은 제가 SNS나 유튜브에서만 봐도 한국 힙합 아티스트들과 굉장히 친분이 많았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 AOMG 프로듀서인 주니어 셰프, 잊지마를 만든 주니어 셰프의 곡에도 참여를 이분이 하셨었고 이분 뭐 유튜브 채널 가보면은 예전에 에픽하이의 본헤이럴의 프리스타일 버전의 리믹스 비디오를 막 올렸던 것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아티스트들이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다 보고 있어요. 저는 일상이나 취미생활이 전부 다 유튜브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다 봅니다. 자, 이번에 이 시가쉐이가 J-POP과 협업한 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바이러스 사태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바로 You Right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아, 이건 못 참지. 한국 힙합 아티스트와 또 이렇게 동남아시아 힙합 아티스트들 간의 협업이 이렇게 계속 되는 것을 보면 진짜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저는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고 이제 유튜브라는 어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아시아의 힙합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점점 연대하는 느낌이 좀 드니까 저는 이게 존나 멋있는 무브먼트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 J-POP이라는 아티스트는 원래 갖고 있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 때문에 그리고 J-POP의 어떤 멋있는 커리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버스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멋있습니다. 시가쉐이와 박재범, J-POP이 함께하는 URI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이게 바로 이제 월드와이드 커넥션 아닙니까? 그렇죠? You're right, I'm wrong. That's why I wrote this song when the DJ put it on. Tell him this your favorite song. 저 이분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목소리를 들어보는 건 처음인데 진짜 도파다. 도팝 목소리가 인상적이네요. 전 확실히 도팝 래퍼들한테 좀 더 음악적인 호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You're right. You're right. I'm wrong. I'm wrong. That's why I wrote this song when the DJ put it on. Tell him this shit is on. 아, 뒤에 배경이 멋있다. 저기가 싱가포르인가요? 또 약간 세련된 분위기, 약간 R&B 바이브적인 또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이 도시의 배경과 함께 그 바이브가 되게 멋있게 느껴져. Never gonna be wrong. 아 맞다, 지금 잠깐 나온 여자분 있죠. 댓글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 시첸이라고 이렇게 있던데 검색을 해보니까 뷰티 유튜버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분 언급이 되게 많았어요. 아 이분도 되게 미인이시다. Show me. 확실히 저는 이런 스트리트에서 촬영되는 이 바이브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뭔가 자유롭고 Alright, you're right. 되게 막 훅에서 Alright, you're right 하면서 되게 좀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듯한 뭔가 이런 훅이 되게 듣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You're right I'm wrong, I'm wrong. That's why I wrote this song when the DJ put it on. Tell him this shit feels so. Yeah. You'll never be wrong. 처음에는 저 이 곡이 그렇게 막 인상 깊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저 플리조의 차오가 좀 더 제 스타일에 이 곡만이 뿜어낼 수 있는 좀 유연하고 좀 칠한 바이브가 있어요 차오는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하고 좀 남성미가 있잖아요 각자의 매력이 있어 아 너 둘 다 좋아 난 이 곡도 되게 좋은 거 같아 들으면 들을수록 야 여기 뮤비에 가져다 주는 3 바이브가 되게 좋다 저는 좀 목소리가 독한 래퍼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표현하는 게 존나 멋있는 것 같아 아 너무 좋은데 이거? 어 나 여행 가고 싶어져 이 노래 들으니까 어우 와 진짜 이분은 피처링을 도대체 몇 개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J-POP 피처링의 이름을 한국 힙합 팬들은 되게 자주 봐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뭐야 J-POP이 이 래퍼한테도 피처링을 했다고? 저 래퍼한테도 피처링을 했다고? 막 우리가 잘 몰랐던 래퍼들과 막 작업을 너무 많이 하니까 진짜 J-POP이 사람들이 되게 리스펙하는 이유가 뭔가 뭐 돈이나 뭐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냥 아 힙합을 위해서 진짜 내가 힙합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제 좀 많은 래퍼들과 연대를 하면서 이 씬에 다 같이 이렇게 좀 붐업을 시키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아가는 움직임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존경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가쉐이의 벌스보다 조금 부드러운 톤을 가진 J-POP의 벌스가 더 하드해 아 근데 이 비디오가 저는 존나 멋있는 게 그냥 배경이야 뭔가 스튜디오 이런 게 필요 없어 그냥 길거리 자체가 그냥 존나 멋있는 뮤직비디오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서 보는 그 재미가 있어요 뭔가 여자친구한테 다시 나한테 돌아와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곡들이 많지만 이만큼 칠한 바이브로 그녀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얘기하는 곡은 아마 없을 거야 아 도시 배경이 너무 멋있어 You'll never be wrong 어 되게 좋은데? 호호 시가쉐이와 J-POP이 함께한 You're right 이었습니다 You're right? I'm wrong? 뭐 이렇게 대화하듯이 진짜 토킹하듯이 얘기하는 이 훅이 되게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 아 너무 좋은데? J-POP 그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티스트들한테 자신의 목소리를 참여시켰는지 모르겠어 시가쉐이의 바이브 있죠? 도파인데 도파지만 도파대로의 어떤 그 감성으로 뭔가 도시의 배경과 함께 뭔가 자신의 목소리가 약간 좀 블루스같이 이렇게 좀 변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아 나 이게 존나 좋은 거야 오히려 여기는 신기하게 J-POP의 벌스가 타이트하고 하드했어요 그게 좀 오히려 의외였어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 힙합을 들어온 사람으로서 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힙합 리액션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협업의 어떤 비디오를 만들 때는 아 진짜 내가 다 기분이 너무 좋아 물론 모든 비디오를 만든 순간순간이 기분이 좋지만 뭔가 내가 살아가는 한국과 연관이 있는 그런 비디오들을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 진짜 기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저도 되게 채널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진짜 한국 힙합 아티스트들과 이렇게 동남아시아, 아시아 힙합 아티스트들 간의 협업이
보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바이러스 때문에 만나지는 못해도 다 작업은 할 수 있잖아요. 곡도 굉장히 얼반한 분위기가 이게 지금 제가 녹화 시간이 오후 밤 11시인데 딱 밤 11시를 위한 음악이야. 아, 너무 마음에 들었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